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내일의 시장 전략을 살펴보고 어떻게 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무슨 일이 있냐면 시장을 한번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을 보면 오늘 개인들이 사고 대체적으로 오늘이 22일인가요? 예, 기관이나 외교는 조금 팔았습니다. 개인들만 사고 주가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시장은 끝나면서 거의 약보합, 그죠? 강보합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닥 역시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아직은 뭐 추세가 살아 있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갈지? 그럼 지금 시장은 대세 상승장으로 왔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차트상으로 보면 아직 그죠? 대세 상승장으로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자, 20주선이 60주선을 돌파하면 대세 상승장이라고 그러죠. 자, 20주선이 60주선을 통과하면 대세 상승장으로 간다고 그러죠. 이게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이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20주선, 60주선을 통과하는 이런 대세상승장이 한번 왔죠. 자, 20주선이 60일을 통과하는 대세상승장이 조금 왔습니다. 아직은 그죠? 아직은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60일을 돌파한다면 또 다시 갈 수도 있고요. 여기 역시 돌파하면서 나갔죠. 강하게. 그래서 2016년에서 2017년까지 뭐라 그러죠? 11월까지 대세상승장이 한번 왔던 겁니다. 최초 제가 공개하는 거죠. 아직은 지금 조금은 있어야 됩니다. 자, 대세 상승장을 이해한다면, 그러면 아직은 뭐 조금은 좀 시기상조고요. 돌파 나가야 됩니다. 아직은 돌파 안 나갔죠. 자, 문제는 뭐죠? 오늘은 시장은 어땠나요?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강보합으로 마감됐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뭐죠? 주봉상은 이제 21선이 60일을 돌파하려고 뭔가 시도를 해보는데 아직은 안 나갔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하이닉스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건 우리 유리원이 전문가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손실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났을까요? 자, 이게 여기서부터 왔으니까 너무 많이 손실 났습니다. 이제 20% 빠졌는데요. 여기서 그래서 왜 이걸 샀습니까? 그랬더니 34% 빠졌다가 지금 20%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 똑같은 이론에서 삼성전자가 이때 50대 1 어떻게 해요? 50대 1의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유리원들한테 50대 1 가세면 국민주가 돼버렸다. 첫 번째, 국민주가 되려면 삼성전자한테 유리한 게 뭐냐? 당연히 경영권 방어가 쉬워졌죠. 대체적으로 돈이 비싸기 때문에 기업 입장으로선 주식수가 분산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비싼 주식을 사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기업을 갖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만약에 이걸 전부 다 국민주로 만들어 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주총회에서 움직일 수 있는 한계가 있죠. 다 이래서 어쨌든 국민주 만들어 놓고 두 번째 경영권이 방어됐으니까 이제 주식수가 6억 4천만 주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수익 내기 어려웠다. 많이 내기 어려우니까 제가 여기서 기념으로만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고점에서 기념으로만 사고 절대로 사지 말라. 아직은 다시 얘가 고점을 돌파한다면 그때 고민해봐라. 그래서 국민주가 되다 보니까 수익 내기는 쉽지 않으니까 대신 뭘 사냐? 봐도 세 번째 반도체 부품주를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템플턴의 식구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품주를 IT 부품주를 샀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보는 눈입니다.
제가 얼마나 맞을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유리한테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가서 제가 사지 말라고 그랬던 이유가 역시 국민주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한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가 이렇게 해서 예, 부품주들을 강하게 샀던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권해줬던 것이 뭐냐면 기업이 진입장벽이 높아서 펀더멘털이 좋고 그 다음에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쓰레기 업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식한테 물려줘도 좋다. 오늘 대박이 났지요. 인선 ENT를 보면 그죠? 예,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와이엔텍, 예. 그 다음에 코엔텍 역시 대박을 쳤지요. 지금 이뭐 코엔텍 같은 경우는 지금 2016년 10월 15일날 첫 매수해서 지금까지 매도 사인 없이 강력하게 보수 그죠? 보유하라고 권장했던 종목입니다. 자식한테 물려줘도 좋다. 텐베고 갈지 그거는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까지는 굉장한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유해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나는 겁니다. 또 진입장벽도 한국제 종목이 더 있죠. KGETS라고요. 얘만 안 샀습니다. 실적이 부진해서. 얘만 안 샀습니다. 얘도 지금 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얘가 가장 약합니다. 이것만 안 사고 세계 쓰레기 3개 업체를 추천해서 강력하게 어떤 걸 들고 가든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해라. 이렇게 제가 권해주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쓰레기 업체는 뭐냐 하면 좋은 종목일 수밖에 없는 것은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거죠. 경기도지에다가 하나 어떤 쓰레기 업체를 들어오려고 하면 님비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기업을 마음대로 운영하기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업체를 그죠? 공장을 짓기도 쉽지 않죠. 따라서 이런 기업들은 진입장벽에 쓰레기 처리 비용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비용은 단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 장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더더욱 비용은 비싸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소각로까지 갖고 있는 종목들은 더더욱 이익이 창출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매수해서 강력 들고 가면 대단한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매수해서 들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또 지난번에 무료방송에서, 목요일 무료방송에서 제가 뭘 줬죠? 대원산업을 추천해 줬죠. 자, 이걸 처음으로 공개하는데요. 이제 유튜브 방송에다가. 왜 이걸 추천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동안의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기업이 뭐예요? 돈을 잘 버는 기업에다가 어떤 일을 벌렸죠? 예, 지금 시가총액이 1375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현금이 자그마치 1575억인가요? 시가총액보다 현금이 많아요. 이 대표적인 기업이 누구였냐면 한국유리였습니다. 수익을 많이 주고 한국유리가 자진상폐를 해버렸죠. 일본 기업이었었는데요. 이게 이제 안양 땅을 갖다가 아파트 부지로 하면서 3,700억인가? 엄청난 돈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진상폐로다가 이제는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자진상폐에서 끝내버렸듯이 이건 시가총액이 세상에 1,300억 뿐이 안 되는데 자그마치 1,570억이라는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금만 그 정도 갖고 있으니까 굉장한 거죠. 거기다가 뭐 자기 자산은 얼마요? 자본은 얼마요? 자기 자본은 또 얼마죠? 엄청납니다. 자기 자본도 지금 뭐요? 2,700억입니다. 아니, 현금성 자산만 1,500억이 들고 있고 자기 자본이 2,700. 그러니까 PBR이 0.45뿐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건 한번 사봐도 좋겠다. 그래서 권유하고 실제로 수익을 유료원들은 여기서 매수를 했고요. 그죠? 무료 방송에서는 이날이었나요? 이날 줬지요. 목요일 날이니까 매수해봐라. 괜찮나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식을 사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돈을 벌어주는 방법입니다. 그걸 배우지 않고서 어떤 수익을 낸다는 것은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그저 상한가를 바라보고 매수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템플턴이 끊임없이 기업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상장 폐지나 감자당하는 기업들을 사지 않고 3년 연속 적자 기업이나 유보율을 까먹는 종목을 매수하면 여러분이 어려우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당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번에도 유료원이 백몇 종목을 들고 왔는데 열몇 종목만 수익 났고 나머지는 전부 막 수십%씩 손실이 나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종목은 또 뭐죠? 한 주, 다섯 주, 열주 이렇게 사갖고 무슨 돈이 됩니까? 그렇게 해선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갈때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죠. 갈때 사야.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떨어지다가 갈때 사서 이제 가는 거 매수했더니 어떻게 해요? 수익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매일 돈 잃게 되고 또 수많은 사이트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영업이익 적자 투성이들을 모두 다 차트 보고 추천해 준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굉장히 제가 강의를 하면서 사이트마다 투자자들이 들고 오는데 안타까운 사실을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돈안 됩니다. 장기 투자는 기업 분석을 철저히 해서 아무리 철저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죠? 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식을 밥 먹듯이 사라. 왜밥 먹듯이 사라고 그랬을까요? 좋은 기업을 밥 먹듯이 사라 했지 부실 기업을 밥 먹듯이 사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본인은 역시 공인회계사 자격증까지 있는 분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 기업이 우량하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그렇게 매수하라는 것이지, 여러분이 부실 종목을 밥 먹듯이 사면 전부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거기다가 개인 투자자들은 욕심이 많아서 주식에 대한 무서움보다는 탐욕이 많아서 거의 부실 종목에 몰빵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보면 YG 플러스에다가 양현석이가 돈 벌어줄 거라고 사실은 그죠? 어떤 일을 벌렸냐 하면 8천만 원을 몰빵했습니다. 여기서 제방했다고 와서 진단받는데 얼마요? 벌써 5천만 원을 잃고 있어요. 어떻게 돼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인 저도 책임이 굉장히 크지, 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부실 종목을 추천하게 되면 이런 어려움을 꼭 몰래 있죠. 전문가 몰래 투자를 해서 스스로 어려운 구렁텅이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왜? 개인 투자자들이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몰빵 투자해서 손실을 끌어안게 되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자체를 몰라서 수익을 반납하고 그 다음에 부실 종목을 상한가를 바라보고 자꾸 뒤에서 매수하더라는 거죠. 최근에 와서 종목을 들고 왔는데 그게 뭐였죠? 에스맥인가? 안타깝죠. 이놈의 상이 무슨 원수 같은 종목이라고 여기서 또 매수해서 그저 상 먹겠다고 또 들고 옵니다. 자, 돈을 잘 버는 기업을 여러분이 매세요. 제가 이미 뭐자고 그랬죠? 예. 종이목재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무료 방송에서 추천했고 주도주로 간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오늘 보면 무림 PMP가 급등이 나가버렸죠. 저평가 종목이에요. 왜요? 아, 자산 가치가 이제 PBR이 0.66분이 안 됩니다. 주가가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났다가 지금 이 예외로 이렇게 폭락했지만 얘네들이 그냥 놔둘까요? 역시 오늘도 외인들이 강력하게 40만 주를 매수하면서 강력하게 우리 유론대 추가 매수해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추가 매수해라. 좋은 일 벌어진다. 지금 얘만 빼놓고는 전부 다 거의 신고가 전에 가 있죠. 신대양 제지. 그죠? 또 태림 포장. 한번 보시죠. 또다 신고가 냈죠. 삼보 판지. 어떻게 해요? 역사적 고점 넘었죠? 또 누구죠? 예, 아세아 제지. 골판지들이 다 신고가 아니면 신고가 직전에 가 있고 신고가가 아니라 역사적 고점을 넣는 그런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분은 유튜브 방송에서 전문가님 내가 추가 매수했는데 잘했나요? 이런 것이 여러분이 갈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자 오늘은 또 이제 오래간만에 또 수소차가 일부 강하게 올라가면서 좋은 일을 벌리고 있죠. 자 우리는 투자의 기본으로 가는 정석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이 차트만으로 주식을 사서 큰 수익을 노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절대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자, 대세 상승장이라는 게 뭔지 알았다면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서 이미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지수는 여러분이
그렇게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요. 더 이상 떨어지기는 어렵다. 왜? 7년의 저점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얘가 무너져버리면 대한민국 시장은 폭락할 수밖에 없어서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은 기관위원은 방어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어쨌든 지금 그래서 올라가서 지금 대세상승장으로 갔느냐? 아니요. 추세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미 추세는 살려놓고 있습니다. 추세가 이렇게 폭락장으로 왔다가 다시 살려놓고 있어서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럼 이것이 대세상승장이 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최소한도 대형주들이 가야 됩니다. 대형주가 가기 위해서는 네, 대형주가 가기 위해서는 전고점을 돌파해야 되고 엄청난 힘이 발휘되어야만 다시 대세상승장이 가는 겁니다. 중소형주가 급등하면 대세상승장은 이미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아직은 항상 시기상조로 보시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여러분은 하나하나 배워서 올바른 투자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중소형주 장이라고 그랬죠? 이미 203을 보면 역시 강력하게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가고 있죠? 그죠? 역시 또 204를 봐도 굉장히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그러면 대형주는 어떻게 했어요? 202 역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오늘 그래서 오래간만에 그렇다면 또 바이오 종목은 템플턴의 식구들은 어떤 종목을 갖고 와서 저렇게 수익을 내고 있나? 여러분이 우리가 샀던 종목을 한 개 정도 제가 공유해 본다면 레고 캔바이오 같은 종목을 사서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넘어가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서 들고 가는 종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무료 추천주도 좋으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분할 매수로 갔을 때 여러분이 깡통 낼 가능성보다는 돈 벌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투자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역시 정석으로 가는 것만이 여러분이 끝끝내 살아남아서 마지막까지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가져가야 됩니다. 특히나 개인들은 참을성이 약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가서 사보지 못하고 무서워서 대체적으로 떨어지는 종목을 더 사서 물타기해서 손실을 끌어안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많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가끔씩 강의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초보자일수록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뒤집어라. 그러면 큰 손의 마인드다. 그렇게 해서 매수한다면 내가 떨어지니까 본전찾기에서 산다는 것은 기관 외인이 팔 때 여러분은 도망가는 거 마찬가지로 같이 도망가고 그죠? 수급이 들어와서 강력하게 나고 영업이익까지 폭발적으로 난다면 그걸 추가 매수해서 사는 방법을 배운 다음에 그걸 추가 매수해서 여러분이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돼야 됩니다. 부실 종목은 단기 급등할지 모르지만 단기 급등하는 다시 급락으로 나와서 여러분을 돈 벌어주기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나 직장 다니는 사람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손실 나서 들고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봤다는 거죠.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전략. 자,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은 이제 상당히 바닥에서 좋은 일을 벌리고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을 꾸준히 잘 벌고 좋은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수익을 더 큰 수익을 주고 행복하게 투자하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계좌가 살찌는 그런 방법의 투자를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좋은 기업에 동업하는 또 주도주로 써먹은 종목이 아니라 좋은 기업이 이제 예 저평가에서 올라오는 종목을 매수하고 끝까지 끊임없이 불고 갈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은 기업을 믿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데이비드 드레먼의 멋진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데이비드 드레먼이 어떻게 했죠? 자, 역발상 투자의 드레먼은 시장 이론인 효율적 시장 가설을 맹렬하게 비난을 했죠. 자, 그것은 뭐 유진 파머가 주창했던 효율적 시장 가설은 이미 시장에는 모든 게 정보가 반영돼 있다. 그래서 시장은 효율적이라 큰 수익 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고전 경제학 이론을 따지면 인간은 함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 수요 공급 곡선에 따라서 균형점을 찾아가면서 역시 시장은 어떻게 된다? 수급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완전 경쟁을 가정한 거고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주식 투자는 그런 곡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 공급 곡선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가수요가 붙어 있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공급이 단절되는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죠. 잠깐만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현상을 나타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론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인간은 본능적으로 최고의 주식이나 업종은 선호하고 최악은 결치감치 피한다. 장기주와 장기적으로 인기주와 비인기주는 모두 평균으로 돌아오겠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있다면 그 기업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예, 평균 회기로 인해서 주가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부실 종목을 사놓고 비인기주를 산다? 그거는 절대 여러분한테 돈을 벌어주는 가능성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 물론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불가능할 수도 있다. 왜? 그런 것들은 감자라면 상장 폐지이기 때문에 많이 안타깝죠. 실제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현대상선을 아직도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바닥이 싸다고 자꾸만 여기에 들어가죠. 또한 대한전선 역시도 두 번에 걸쳐서 감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다 깡통낸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이게 또 싸다고 들어갔더니 더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것은 감자를 두 번이나 거쳤죠. 이런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부실 기업이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데이비드 드래몬의 역발상 투자라는 것은 모든 지표가 그죠? 이게 뭐죠? 퍼라든지 PBR, 저 PBR 종목을 어떻게 해요? 쌀 때 또 저 PCR 종목을 쌀 때 매수해서 그러면 그 기업이 부실한 기업이라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까 대원산업에서 봤듯이 예, 저 PBR 종목인데 영업이익까지도 상당히 좋죠. 그러면 그런 걸 샀을 때 여러분이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면 큰 수익을 누리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죠. 그래서 역발상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가치 투자를 공부하고 활용하면 승산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치 투자를 배우기 위해서는 저평가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무 분석이 필요한 거고 재무 분석을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차트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큰 수익을 누리는 그런 투자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는 겁니다. 차트만으로 대응했을 때 여러분은 반드시 기업의 재무 분석을 안 봐서 감자나 상장 폐지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종목을 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또 한 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역시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면서 여러분이 그죠? 종을 눌러주면 여러분한테 뭐죠? 신호가 가서 볼 수 있도록 알려드린 거죠. 오늘도 모두가 행복한 투자를 위해서 진정한 가치 투자가 뭔지 성장하는 가치 투자를 따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놀라운 주식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